오늘은 시편 127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이 127편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글이었습니다. 좀 굉장히 아름다운 글이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 화살통에 나오는데, 카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제 그 시인이 예언자라는 그 시를 썼는데, 그 자녀에 대하여라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식이 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시를 읽은 사람은, 아, 이거는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저도 한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편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이 뭡니까, 집이 나오고, 파수꾼이 나오고, 수고가 나오고, 잠이 나오고, 태의 열매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영락 없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시편을 이제 가정의 말씀이라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네, 이 시편의 제목, 표제를 먼저 한번 유념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읽을 때요. 여기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표제부터 먼저 읽어야 됩니다. 이 표제는 나중에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본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보면은 1절 해가지고 1절에 표제까지 들어가서 1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표제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또 지은이가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시를 지을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성경에 있는 이그 시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 넘어선 뭔가를 목적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시를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러 이제 글을 많이 썼죠. 솔로몬이 무슨 글을 썼죠? 솔로몬의 솔로몬이 잠언도 썼죠. 저 전도서도 썼고 또또 아, 아가서. 물론 잠언을 다 쓰진 않았죠. 네. 이제 후대가 솔로몬의 그 글을 중심으로 편집이 돼 있죠. 이제 그래서 솔로몬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라면은 솔로몬의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솔로몬의 글들을 이렇게 쭉쭉 보면은 상당히 자기가 밝을 때라도 어두운 거를 이렇게 직감을 한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만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장래일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솔로몬이 쓴 시를 후대의 편집자들이, 시편 편집자들이 편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유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라는 단어를 좀 유념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집 이러면 밑에 이제 자식 이야기가 나오니까 가정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단지 가정을 위한 그런 집이 아니라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랑 이런 제목과 연관시킨다면은 이 집은 가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자, 뭐 솔로몬이 있었는데요. 그 솔로몬의 집이 가정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뭐 지금 뭐 우리가 알기로 1,000명 이상의 그 궁녀들도 있었고 굉장히 아내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 진정한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는 1인 남편 일부 다처, 1인 일부 다처. 아내 아내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솔로몬은 적어도 솔로몬은 자기의 가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또 유념한 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성이라는 게, 그 당시에 성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 이슬을 짓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절의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없는 집, 여호와가 지키지 아니하는 성, 사람이 하면은 헛되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이고 진정한 집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가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뭔가 좀 1절하고 2절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딱 읽어보면은 집 이야기 나오다가 지금 뭐 이렇게 잠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서 보면 아마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이제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비유하면은 뭡니까? 집을 비유하면은 이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전이라고 비유하면은 이게 다 뭡니까? 예배를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왜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제사를 한번 드리고 또 저녁에 한번 제사를 드리고 그 외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리고 또그 수많은 예배들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이게 골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 걸 일일이 다 생각하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죠, 실제적으로. 이제 뭐 수고한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잠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뭡니까? 이게 단순한 잠이 아니라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는데, 여러분, 수고하고, 뭐, 수고의 떡을 먹고, 늦게 눕고, 뭡니까, 빨리 일찍 일어나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만족을 주지만, 뭐를 뭡니까? 힘은 주진 않죠. 욕심은 채울 수 있지만, 힘은 주지 않죠. 안식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잠이란 말은, 우리 이제 안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결과적으로 이 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잠을 청한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잠을 하나님이 자게 해주셔야 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자게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 잠은 원리에 따라서 자는 거예요.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 그냥, 자야 되는데, 요즘에는 뭡니까? 밤이 대낮같이 밝으니까, 이 밤에도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컷 일하고, 뭡니까? 실컷 만족하고 많이 먹는데, 진짜 중요한 잠은, 진짜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보라. 이 보라 이 말은 좀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단어 같죠.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지금 앞으로
뭔가를 보여줄 그림이 이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의 보라라는 힘내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강조점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삶 얘기하다가 뭐로 나옵니까? 자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지금 갑자기 잠 이야기에서 자식 이야기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뭔가를 지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자 아까 우리가 잠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자 했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갔어요. 지금 아까 집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보면은 성전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맨 첫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지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이 집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이 뭡니까? 우리 백성들이 나중에 후대에 나라도 빼앗기고 제도 지을 건데 그때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면 여기 성전에 올라온 성전 거기서도 이제 이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편 편집자가 성전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왜 그 젊은 자 이게 뭡니까? 저 여호와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는데 진짜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실제로 우리 가정이라고 해봅시다. 가정이라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입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고 저도 아들이지만 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어떨 땐 됐다가 하기도 하고 기업이 아니기도 하고 또 자녀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뻗나가는 자녀들도 많았고 그럼 자 봅시다. 솔로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는 여기 기업이란 뭡니까? 그 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그 누구의 태인 것 같아? 여기 태, 자궁. 부모의 열매. 부모의 열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식들 태의 열매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태는 뭐예요? 태는 뭐 자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궁이 아닐까? 그러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예. 그 열매가 뭔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 사전에 나오죠.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 이렇게 나오죠. 왜 또 젊은 자의 자식이라 했을까요? 네, 여기 이제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그 자식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자식을 넘어선 뭔가가 있구나 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상급이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원수와 단판해서 이기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그 젊은 자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왜 늙은 자의 자식은 아닐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식은 늙은 사람이 낳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유적으로 젊은 자의 자식 이렇게 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나 다 젊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말을 넘어선 언유적인 표현이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항상 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식을 그 우리의 낳은 어떤 태의 열매 어떤 부모가 난 그 자식 이상으로 우리가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원수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성문이 나오는데 이 성문은 뭔 성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성문을 먼저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문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 성문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면은 루기에 나오죠. 예, 네. 보아스와 그 지인들하고 있었던 일들이 성문에서 일어나고 계약을 체결하죠. 예. 예. 그것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롯이 성문에 앉았다. 그 전에 나왔죠.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 이제 이 성문은 또 나오죠. 잠언 마지막 31장에도요. 예.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 나오고 그 현숙한 여인 다음에 우리 제가 잠언 31장도 다시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성문의 역할은 이렇게 남자들이 모여서 그 성의 일을 토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뭡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대충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뭐,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어야 하며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 갈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성전, 말씀 없는 성전, 헛되다.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 말씀 없는 성전은 헛되다. 이 말씀은 어디 가든지 영원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 원수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담판을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제 그래서 이거 뭡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봤다 하는데. 예, 솔로몬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묘하게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은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로 갖다 붙여도 굉장히 예,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신약에 가면 뭡니까? 예루살렘 성문에 뭘로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게, 이제 예수님이 있으면, 화살통에, 화살은 뭐합니까? 공격하는 거고, 성문에서 뭔가를 내어놓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뿌림이 있으면은, 그 영원한 성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